자, 이제 세 번째 아바타 편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여의도 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경험했던 이런 그 경험을 갖고 이제 여의도에서도 이 정도로 날렸다는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해 드리면서, 정말 이 아바타의 오큐싱크 3.0 플러스의 어떤 어마무시한 그 신호 거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이제 저의 엑기스 같은 이제 이런 경험치를 갖고 제가 또 운이 좋게 설악산에 이제 공식 허가를 받으면서 설악산 편을 작년 6월부터 올해, 그다음에 2024년 1월달까지 쭉 지금 찍어오고 있고, 아바타를 갖고 가면서 설악산에서도 정말 크게 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JI 아바타랑 DJI FPV를 둘다 갖고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역시 좀 아쉬운 거는 화질이에요. 좀 어두컴컴하거나 좀 그늘이 지고 음영 지역들이 산에는 있기 마련인데, 그런 데를 좀 촬영을 하면 확실히 화질이 9%가 훨씬 더 낫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DJI 아바타 2가 나오면은 이 부분이 좀더 개선돼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DJI 아바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설악산을 좀더 후벼파면서 좀더 멀리 가보고 그 공간을 좀더쭉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로 찍었던 영상들, 물론 이제 DJI FPV로 찍었던 영상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DJI 아바타로 찍었던 거는 이 설악산. 이것도 이제 DJI 아바타로 찍었던 겁니다. 이것도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던 건데, 되게 멋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그런 영상이었죠. 그래서 어디 보자, 여기 1부. 이제 DJI 아바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 있게 멀리 날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날면서 석양과 함께. 근데 이렇게 햇빛이 비칠 때는 확실히 화질이 나쁘진 않아요. 물론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꽤 준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고프로였으면 더잘 나왔겠죠. 하지만 또 DJI 아바타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 놓고 멀리 날렸던 그런 것도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를 고글을 끼고 정말 설악산을 곳곳 구석구석을 이렇게 누비면서 날았던 이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한 저의,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건 생각이 날수 있는 그런 저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미나고 아름다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설악산의 이제 봉정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경험을 갖고 설악산 오세암에 가서, 이제 여기 오세암에 가면은 여기도 또 천왕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단풍을 담아보는 거였는데, 이것도 정말 저한테는 좀 되게 의미 깊었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천왕문이라는 데갈때 이제 태양을 보면서 갈때 정말 이렇게 화려한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다음 같이 태양을 보면서 갈때 정말 이렇게 뽀샤시한 이런 느낌들이 아바타가 또잘 담아내는 것 같아요. 물론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천상으로 가는 듯한 이런 뽀샤시한 이런 느낌들이 정말 정말 좀 신비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바타로 날렸던 건데, 정말 먼 곳을 또좀 배터리가 좀 빵빵하게 한 10분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공간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툴이 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도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화질이, 어쨌든 그래도 정말 즐거웠던 경험을 쌓게 해줬던 그런 툴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바위 가서도 이제 제가 찍었었는데, 울산바위에서도 또 이렇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매바위 인공폭포에서 찍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폭포 아래로 이렇게 쭉 다이빙해서 내려갔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꼭대기 울산바위 올라가서도 이 밑으로 다이빙을 할수 있는 게 이제 그 매바위 인공폭포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도 신호가 끊기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 밑에서 날렸던 거긴 하지만 나중에 저 위에 가서 날리는 영상들을 보시면 위에서도 이제 다이빙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신호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항성 폭포에서 찍었던 그 엄청난 공간을 제가 이제 DJI 뷰를 담았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토막골이라는 데서 DJI 아바타로 정말 포항성 폭포에서 찍었던 만큼이나 공간을 풍부하게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먼 거리를 후벼파면서 이 공간을 한 번에 금강굴에서 시작을 해서 저기 토막봉의 형제폭포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 모든 루트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구상을 한 다음에 날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훑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날리다 보면 이런 산악 클라이머들도 우연히 만나고, 그다음에 저렇게 보이는 저런 틈새로도 날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의 모든 이제 경험과 노하우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제가 날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런 경험들과 싸움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서 DJI FPV와 또 다시 DJI 아바타를 갖고 와서 여기서도 또 이제 여러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봤던 건데, 여기서도 이제 DJI 아바타가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저에게 즐거움을 줬었죠. 쭉 멀리 날아가서 저 멀리 보이는 요트까지 날아갔다가 저 요트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상이죠. 또저 요트까지 날아가는 거가 어디까지 이제 날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2km까지도 날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기까지 제가 날리는 거겠죠. 그리고 저걸 찍고 나서도 배터리가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여기까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해봤자 이제 2분 50초 정도 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다시 돌아와서 산방산까지 와서 산방산 꼭대기에서 이제 다이빙하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쭉 가가지고 여기 이제 다이빙을 하고 이쪽으로 가서 스쳐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DJI 아바타로 찍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DJI PV는 또 협곡사이로 가니까 또 신호가 끊기는데, 신호가 끊겼지만 DJI 아바타는 신호가 잘안 끊기더라고요. 물론 약간 지지직거리긴 했지만 이 산맥 뒤쪽으로 살짝 계곡으로 들어갔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바타가 이런 신호 면에서 우수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만약에 DJI 아바타 2가 나오면은 오큐싱크 4.0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정설이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다 오큐싱크 4.0을 이제 에어 2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그 매빅 시리즈에서는 달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신호가 얼마나 더잘 터질지,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추후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저쪽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뒷면으로 가는 순간 지금 신호가 끊겨야 되는데, 아바타는 그래도 다행히 신호가 끊길 듯 하면서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음영지역으로 뒤로 가지는 않게끔 날리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주도에서도 찍고, 아까 박수기정에서도 찍고, 그 다음에 이런 풍차 찍고, 그 다음에 이 여의도에서 찍었던 걸로 또 다시 대상을 받으면서 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가서 이 찍었던 것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멀리 날릴 수 있는지가 이 영상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마음껏 한 2km까지는 한번 날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시면,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다가 올수 있구나. 2km, 2km면 4km잖아요. 한 배터리로 한 4km 정도 갔다가 올수 있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게 되면은 마음 놓고 이제 저 멀리까지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더 가까운 데서 날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DJI PV는 이렇게까지 멀리 갔다가 멀리 못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서 날려서 좀 마음껏 날리는 거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체험적으로 이 기체의 한계, 배터리 한계가 어디까지 알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지금 쭉 이제 DJI FPV랑 DJI 아바펜을 다뤘던 거고요.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쭉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설명들, 전파 신호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 건가, 어디에 이제 신호가, 어떻게 해야지 신호가 안 끊기느냐, 어떻게 해야지 음영지역으로 날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DJI 아바타만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수 있는지, 이렇게 건물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들, 실내에 가는 어떤 실내 비행,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사이사이로 나는 비행,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계곡 사이에 들어갔을 때 신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냥 폭포같이 좀 트인 곳에서는 신호가 DJI PV는 어떻게 터지고 아바타는 어떻게 터지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봤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좀 들으니까 조금 많이 분명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 겪어봐야지만 이걸 알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 영상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노하우랑 지식이 많이 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빨리 이제 여기에 입문을 해서 진정한 자, 그 유체이터를 다들 이루면은 정말 제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